決まりの。東京オフィスにさ、なんかお土産持ってっ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あ、沖縄オフィスボックスに。あ、沖縄オフィスだった。みんなの顔焼き付けた。東京バナナ買う？あ、中で買おう。恥ずかしいやん、なんか。いいじゃないか。いいね、ジョーさん沖縄行ってた。なんかさ、沖縄のうちわも持ってたし、あれうちわどこやったんだろう。なんかすごい、すごいみんなが来てるから変な感じ。頑張ります。なんかみんな来てたからちょっと寂しいじゃん。そうね。泣いた？うん、泣かないようにした。なんかみんながいるから特別感あって寂しそうな感じになった。そうだね。普通に空港2人で来てたらまあさほどでもなかったと思うじゃん。ね、まあ、こんでね、特別感、今までで初めてかも、こんなに。そうだね、ちゃんと。できるようになったからね、昨日から。うん。その影響もあるんじゃないかな。シエさんといい。シャンガードがこう、マスクと早く。왔네요. 왔어. 오늘 왔어. 생각보다는 두근두근하고 가슴이 뛸 줄 알았는데 아직은 침착하고 뭐 아직은 새로 살 집을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여행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오늘은 호텔에서 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아직은 오키나와에서 살러 왔다라는 그 실감까지는 아직 안 드는 그런 상황이. 저도요. 뭐 점점 느낌이 나겠죠. 네. 연습 때 내일 내일 치러 갔네요. 그렇겠지. 조금씩 받아들여지겠죠. 이제 뭐 이 상황이. 오키나와에 올 때마다 꼭 가는 집에 있어요. 이곳은 어떻게 말해? 이름이 뭐였지? 나 기억이 안 나. 저도. 근데 스팸 오니길이 아니야? 고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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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진짜 많은데. 우리 오키나와 센팔은 고타마로 시작합니다. 네. 훌륭하지. 오키나와에 왔으면 이걸 먹어야지. 맞아. 고맙습니다. 드디어. 저는 내리오. 저는 아브라미소. 혹시 오키나와에 오는 기회 있으면 꼭 주세요. 꼭 주세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팸 안에 있고 스팸랑 계란 분위기 같은 느낌인데. 그러네. 손도 지나게 마세요.
보면 오빠가 싫어라고 하셨어요. 나쁜데. 호텔로 왔습니다. 체크인 사람이 갑자기 한국어로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이제만 데니스를 가야 되겠다니. 오늘 체크인은 한국인. 아, 데니스 호텔 보다 조금. 너 조금 넓다겠지? 아니, 괜찮네. 나쁘지 않네. 아, 더웠어. 아, 그래서 오키나와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좀 그냥 편하게 쉬고 내일부터 좀 움직입시다. 왠지 피곤하네. 비행기도 오랜만에 탔고. 맞아요. 네. 広くなったお家が、あ、生活の質上がるね。今日は沖縄に到着して2日目です。家の周りのスーパー見に行ったりとか、すごく興奮しています。今はランチを食べにつけ麺屋さんに行って。つけ麺って韓国にもある？지금은들어가 있지 않을까? 내가 혹시 느끼는 건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 내가. 아, 사실 뭐 요즘에는 뭐요? 요즘에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어. 내가 기억하는 한국이 10년 전의 한국이니까 지금은 있을 것 같기도 해. 내가 좀지워지워 嬉しくなってきてて、 昨日とかも1週間実家で過ごした後にバイバイして来たから、その寂しさとかもなんかすごくなんかそうになりそうだ。ちょっとなんかそう雰囲気がどんどんなんかこうちょっと疲れてもあったし、ちょっとただ嬉しいだけのなんか話してはなかったんだけど、今日なんか家も見たし、実際で周りのスーパー見たり、実感が湧いてきたりとか、あ、なんかこれがもう新生活始まるなっていうのが、なんかそういうのが少しずつこうなんか浸透してきて、若くがすごいました。確かにそう考えてみれば私もそうかも。もう1時20分。そうだね。待って、わあ、かわいい。見て、ちょっと待って、 バス見えるんだけど。綺麗やっぱ新しいかよ。うわ、修理の方これ。あ、プール。あ、夜景な、あれは。すごい。で、あの隣にバーベキューテラスがあるんだ。なるほどね。わあ、シェイクハウスが美味しい。シェイクハウスが美味しい。 오늘부터 박수하게 나갈 준비예요. 와, 시사가 마스크 쓰레. 귀여워. 시사가 마스크 쓰레. 재밌어.